에이트 우연 나와 홍정 인기 윤노 여상 총호 쌤 드디어 결전의 날이구만. 좋아, 오늘은 내가 꼭 승소하겠어. 2024년 속담 개정.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맡긴 세뱃돈의 흔적을 찾아서. 하지만 난 여전히 찾지 못했지.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우리 어머니께서 기뻐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경민이가 벌써부터 세뱃돈 받으면 본인이 챙기더라고. 아, 똑똑하고 연기하구만. 조용 조용 조용. 뭐야 쟤 뭐야. 뭐야. 갈게요. 어, 차. 누구 맞으면 돼? 형이 제일 맞추고 싶으네요. 아! 선아. 응? 갈게. 오. 정화야, 와. 자, 갑니다. 정우영 센터입니다. 마지막 이제 축구 선수 갑니다. 오, 야. 아... 좋습니다. 아... 잠시만, 야 이거 메울 거야, 메울 거야. 휴지 잠시만. 야 우리 컨디. 야. 급했는 갑이요. 엄마 미안하다. 괜찮다. 막 형제 사이 뭐 그런 거 있나? 아니 이거 사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입니다. 네. 이게 약간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남해에서 최상이 나오고. 네, 약간 그런 느낌. 진주에서 박성화가 나오고. 광주에서 윤호가 나온 만큼. 네. 그럼 동의, 비동의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난 3 맞으면 반대로 해야 돼. 했나요? 그러면 동의가 지금 4표, 비동의가 3명입니다.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여상이 형이랑 산이 형이 한번 찬반 대결 한번 펼쳐보시죠. 먼저 가시죠. 네. 아유. 야, 나오기도 전에 너가 이겼다. 스카이캐슬 그 사람 같아요. 자, 모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 좋아. 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저는 지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개천이 뭡니까? 개천이 정말 작은 그, 뭐야, 그 개천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개천이 그 졸졸 흐르는 그 개울물에 이제 막 약간 이렇게 조그만 데에서 이제. 야, 오동뱅이에서 지금. 말 끊지 마. 야, 말 끊지 말라고. 저도 이제 남해라는 이제 시골에서 저도 자랐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7명의 멤버들과 같이 ATG라는 팀을 해서 전 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바꾸겠습니다. 네. 왜죠? 그래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출신 아닙니까? 저희도 개천이죠. 하지만 저희 지금 누구보다 쟁쟁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그럼요 매일 밤을 불태우고 그럼요 멋지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무원대사 그러면 우리는 용입니까? 용이 아닙니까? 우린 용이다! 난다요! 고래가 되면 뭡니까? 고래가 난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톤으로 밀고 가네요. 미쳤다. 이상입니다. 찢었다. 난다 고래. 자 여상씨 나와주시죠. 아, 저 다음 못하겠어요. 저기요? 네. 아, 끝낸다. 팔팔 끝낸다. 뭐 이 정도면 이 텐션이면 금방 되겠는데요? 아니, 감자가 아니고 20분, 진짜 20분 걸리더라고. 감자 먼저 익힐 걸 그랬나? 이렇게 먼저 익혀본 적이 없어. 그럼 수학 익힘책은 그 수학을 좀 익혀야 수학 익힘책인가? 나 아직 안 갔어 근데. 갈라고 지금. 미웠는 거야? 갈 때가 됐는가 봐. 아유. 어, 여기가 그 유명한 송민기네 닭볶음탕 집이에요. 아, 송볶음탕. 어? 어, 맛있는 냄새 나는데 진짜로? 나 아무것도 안 넣는데? 닭밖에 없어.
맛있는 냄새 나는데 진짜로? 아 누구지? 야 성아 또 뭐 한다 얘 뭐해? 아 반칙 이상한 돌 챙겨왔다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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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해야 돼 이번엔 무조건 해야 돼 낙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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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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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어구 이거 좀 헹구고 어 좋은 경험을 하네요 어 그 좋아요 오 형 이거 지방 다 뺏겨 어 불운도 좋아요 가운데 뼈를 빗겨서 칼에 넣는다 가슴 쪽과 다리를 분리해서 토막을 조금 잔인하네 잘한다 송민기 제가 이거에 이렇게는 처음 해봐가지고